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난 여름 페이보릿 영상 보시고 가을 페이보릿 영상 기다리신 분 계실까요? 오늘은 가을 페이보릿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 가을 최애템들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파타고니아의 신칠라 가디건입니다. 제가 이 가디건을 구입한 이래로 진짜 정말 정말 잘 입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게 브이넥이라서 그 최근까지는 엄청 좀 따뜻했었거든요. 그래서 목 부분이 시원하니까 몸은 따뜻한데 목이 시원하니까 좀잘 입게 되더라고요. 색상도 그렇고 그냥 어디에나 입기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돼 있어서 입었다 벗었다 하기도 너무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처음 제가 딱 받자마자 몇번 입어봤을 때는 한두 번, 세번 세탁하기 전까지는 털 빠짐이 조금 있었어요. 이 신칠라 제품 자체가 그런지는 좀잘 모르겠는데 털 빠짐이 조금 있었지만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털 빠짐 정도는 감수를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밖이 조금 추워져가지고 이게 브이넥이다 보니까 여기가 휑해서 추워가지고 야외에서는 좀잘 입지 않을 것 같은데 겨우내 그래도 실내에서 아주아주 아주 잘 입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이게 진짜 지퍼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두껍지 않아서 안에 반팔 입고 요거 입고 있으면 진짜 집에서 생활하기 완벽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최근 브이로그 영상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메리제인 슈즈입니다. 저는 두 가지 메리제인 신발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월에서 제돈 재산으로 여름쯤에 구입을 했었던 제품이고 겉은 가죽이고 색상은 이게 레이즈니긴 한데 보라색이 많이 돌진 않고 아주 짙은 갈색 같은 느낌입니다. 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비바이아라는 브랜드의 재활용한 플라스틱 원료로 니트 형식으로 묶어서 만든 약간 천 느낌의 재질이고 요거는 제돈 재산이 아니라 제품 협찬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마음에 들어서 잘 신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제가 잘 신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제품입니다. 두개다 메리 제인이긴 한데 느낌이 다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었을 때 뭔가 조금 더 발레 슈즈 신은 느낌이거든요. 그에 더불어 이게 가죽이 엄청 도톰한 편이 아니고 좀 얇은 느낌의 가죽이라서 발에 좀촥 붙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고 옆으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굽이 아주 없는데 앞에도 보면 쿠션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신발입니다. 신어봐도 그래요. 쿠션이 그닥 없는 신발이에요. 이걸 신으면 그냥 지면을 생생하게 내 발바닥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신발 자체는 좀 편하긴 한데 오래 신으면 조금 불편할 것 같은 느낌? 쿠션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느낌은 있지만 좀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일리로 신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는 디자인입니다. 반면에 요 비바이아 메리 제인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 버클도 그렇고 조금 더 뭔가 소녀소녀한 감성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니트 재질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가죽보다는 좀 포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 굽이 있고 안에도 좀 쿠션이 도톰하게 있어서 요거는 신으면 굉장히 폭신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오래 신을 때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저는 이거 두개 딱히 뭐 어느 게더 낫다 뭐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둘다 조금 다른 스타일이긴 한데 둘다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지금 제가 입에 바르고 있는 요립 컬러인데요. 헤라의 립글로스입니다. 사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를 한지좀 됐거든요. 올해 초에 사가지고 막상 사서는 그때는 좀잘안 썼던 것 같아요. 이게 글로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에 틴트보다는 입에 제품이 묻어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꾸덕한 느낌을 그닥 좋아하진 않는 편이어서 좀 손이 좀잘안 갔는데 이제 여름을 지나고 다시 가을쯤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입이 조금 건조해지는 걸 느끼면서 글로스 쓰니까
보니까 또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란제리라는 색상이고, 사실 이게 좀 산지가 좀 돼가지고 찾아보니까 리뉴얼 됐더라고요. 리뉴얼 된 거는 여기 위에가 검은색인데 어쨌든 리뉴얼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색상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 봐도 아시겠지만 별로 튀지 않는 그냥 진짜 MLBB 같은 색상이라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좀 작기도 하고 요 케이스도 예뻐가지고 들고 다닐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 다 쓰고 나도 이 색상이 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리뉴얼된 버전 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아직은 조금 더 제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 계속해서 사용을 할것 같아요.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빌리프의 시카 크림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에서 구매를 해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사용을 시작을 했는데, 여름 페이보릿에 넣지 않았던 이유가 그때는 좀 사용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좀잘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더 써봤는데, 여전히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마음에 들기 때문에 가을 페이보릿에 넣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요 팁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제품을 짤때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자체는 좀막 꾸덕한 제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팁이 너무 작다 보니까 좀잘안 삐져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손으로 덜어 쓰지 않고 이렇게 짜서 쓰니까 뭔가 조금 더 위생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찍찍찍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딱 발랐을 때 너무 헤비하지도 않고 적당히 라이트하면서 샥 흡수되는 그 느낌이 진짜 좋았어요. 특히 저는 아침에 러닝을 하고 와서 샤워하고 나도 얼굴에 그 달리고 난 뒤에 그 열감이 느껴지거든요. 얼굴이 좀 빨갛고 막 열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나면 살짝 쿨링감이 느껴져서 그게 정말 정말 좋았어요. 여름이랑 한창 마라톤 훈련할 때 아침 저녁으로 잘 사용을 했는데, 이제 슬슬 추워지면서 저녁 때 쓰기에는 조금 요게 라이트한 느낌이 있어서 저녁 때는 사용을 하지 않고 저녁 때는 조금 더 이제 유분감이 있는 걸로 사용을 해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뛰고 오면 여전히 얼굴이 막 열감이 느껴지고 덥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침엔 요거 계속해서 잘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국에서 사오긴 했는데 미국에도 팔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만족스럽고 다음에 또 여름에 또 온다면 충분히 구매를 할것 같은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스핀 드리프트 탄산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 탄산수란 진짜 찐으로 맛있어서 먹는다고 하기보다는 탄산같이 청량감 있는 뭔가가 먹고 싶은데 콜라를 먹기 좀 죄책감이 들 때, 아, 그래도 탄산수는 낫겠지 싶어서 선택을 하는 거지, 이게 맛있어서 선택을 하는 경우는 진짜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요 음료를 만나고 나서는 진짜 그냥 이게 맛있어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맛이 지금 앞에 보이다시피 저희 집에 파인애플, 레몬 라임, 스트로베리 레모네이드, 그레이프루트, 블러드 오렌지 앤 탠저린. 저는 이렇게 5개 먹어봤어요. 이거 외에도 최근에 무슨 가을 리미티드 해가지고 크랜베리 앤 라즈베리랑 또 뭐였더라? 애플 사이더 그 맛이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가을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나와서 그것도 조만간에 가서 구입을 해서 먹어볼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다른 탄산수에 비해서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다른 탄산수 같은 경우에는 마시면 그 맛이 느껴지기보다는 향만 느껴지는 느낌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은은한 그 맛이 느껴져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다고 막안 달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이게 보면 진짜 과일을 즙을 내서 그 즙을 탄산수랑 섞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칼로리가 없진 않아요. 그리고 과일마다 칼로리가 다르기 때문에 요 각마다 맛별로 칼로리도 좀 다르거든요. 여기서 제일 칼로리가 낮은 거는
요 레몬 라임이 제일 낮고 여기서 제일 칼로리가 높은 거는 요 그레이프루시 제일 높습니다. 근데 제일 높은 것도 17이고 제일 낮은 것도 한 4 정도밖에 안 돼서 뭐 콜라가 한 캔에 보통 140칼로리 정도 되니까 뭐 10분의 1 정도 칼로리라면 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맛있게 먹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 원픽은 여기서 요거입니다. 요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요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러닝 반바지입니다. 요거는 레빗의 트레일 반바지로 아마 서밋 4인치인가? 그럴 거예요. 자세한 제품명은 제가 여기 따로 적어 놓을 거예요. 이게 다른 러닝 팬츠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배 쪽을 둘러가면서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다는 점? 그게 가장 크고 뒤에도 이렇게 지퍼로 포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포켓에는 조금 타이트하긴 하지만 제 핸드폰 쑤셔 넣으면 들어가요. 제가 이 바지를 입고 디트로이트 마라톤을 뛰었거든요. 이 바지 전에 제 최애 바지는 브룩스의 체이서 바지였는데 그 바지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이렇게 뭘 넣을 수 있는 주머니 공간이 뒤에 아주 조그맣게 있고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짝 폴딩으로 돼서 열어가지고 끼워넣는 형식이라 뭘 넣어도 혹시 뭐가 떨어질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지퍼도 있고 그리고 여기 위로 넣는 형식이라서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앞에 뭘 넣고 뛸 때 그 무게 때문에 줄줄 흘러내린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정말 정말 좋았어요. 저는 요거 마라톤 뛸 때 앞에 고프로 하나 넣고 여기에다가 젤 하나 넣고 옆에다가 젤 하나 넣고 이렇게 넣고 뛰었거든요. 물론 색도 들고 뛰기는 했지만 색을 매번 돌리기가 번거로워가지고 앞에 이렇게 넣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인치도 4인치라서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는 저한테는 진짜 딱 그 황금 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색상도 블랙인 것도 마음에 들고 그냥 이거는 나쁜 말을 할 게 하나도 없는 바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엽게 이렇게 토끼 자수가 궁뎅이 쪽에 있습니다. 마지막 체에는 물건이나 먹는 게 아닌 노래입니다. 바로 카메론 제임스의 You Can Do Everything이라는 노래랑 론리스의 Good To Go라는 노래예요. 둘 다 진짜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 진짜 얼마 전까지 주구장창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노래를 제일 많이 들을 때가 좀 장거리 러닝을 할 때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러닝할 때 제 노래 선곡은 대부분 파이팅이 넘치거나 비트가 좀 있는 음악을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좀 발라드같이 축축 늘어지고 슬픈 노래 들으면 힘이 안 나서 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할 수 있어! 으쌰으쌰! 하자! 약간 요런 느낌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좀 비트가 빠른 음악을 선호하는 편인데 You Can Do Everything이라는 노래는 들으면 그냥 진짜 동기부여가 팍팍 되고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Good To Go는 그 비트 자체가 좀 뛰기 좋은 비트에다가 아 뛰고 싶게 만들어주는 음악이라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두 개 다 아마 저작권 때문에 여기다 바로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노래는 밑에다가 제가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스파티파이에 가서 찾아보셔도 되고 밑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 2023년도 가을 최애템 영상은 끝이 났고 사실은 막 엄청 특별할 게 없는 제품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친구한테 야 요즘에 나 이거 꽂혔어 이런 느낌으로 소개해주는 게 저는 좀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겨울 페이보릿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